랑랑 용의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병사 시절의 그 정신으로 이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영덕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청업원들은 여기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용상 사진문 앞에서 누구나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2011년 10월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생산 현장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면서 용의 군인들이 서문 없이 큰일을 하였다고 내 만족이 하시며 우리가 생산한 식료품 포장 주머니 질도 가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포장재의 질이 아주 좋다고 못내 만족이 하시면서 그전에는 이 식료품 포장재까지도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자체로 꽝꽝 생산해내니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만족이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 상품 또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결의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안고 오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들어서시면서 우리들이 건강 상태부터 물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지 제품 생산 공정을 꾸려놓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시행하고 있다기에 공장의 주인인 우리들을 만나 고무 격려지로 찾아오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겉벌 아니라고 공장 안팎이 정말 멋있다고 공장이 크지는 않지만 있을 것은 다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화선 병사의 그 정신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 나가라는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이 불멸의 용도업적을 길이 빛내는 데서 맨 앞장에서 나가라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늘 안고 일합니다.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한 가지라도 쓸모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인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자고 새로운 오개년 계획기간 작업반별로 단기 명목표를 높이 세우고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위민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자.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석탄 증산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순손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에서 현지방송 훈련대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기는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명대 청년탄광입니다. 석탄 생산을 위한 사업에서 1년의 애라는 점이 있지만 지금은 이곳 탄광 역시 석탄 증산을 위한 자기식의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 사업을 지금 완강히 내밀 것입니다. 당국의 결정 받들고 우리 당에서 석탄 생산을 누리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운반 능력을 높이는 거고 둘째는 덩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현재 탄광 능력에서는 꼭 빌트를 놔야만이 사탄반 마련을 위한 이런 준비 사업들이 지장 없이 뒤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설비 틀하수 제작 및 설비 이설 과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술 역량은 우리 자체로 100%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 실리가 맞는다고 생각한 이상 무조건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덕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여러 탄광들에서 도많은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청년 돌격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에서는 석탄을 많게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혀졌습니다. 탄광에는 김영철 청년 돌격대하고 장수 청년 돌격대가 있는데 서로 경쟁식으로 그죠. 발바닥 나면 가서 5만큼 나누는가 보고 총공 매치를 잘해가지고 한 교대당 무조건 한 해조씩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가야 돼. 무슨 뭐 지지 같습니까? 뭐. 지금 탄광에서는 굴진서 대별 청년 돌격 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한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수 청년 돌격대가 지금 우리들을 바싹 따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안면 조건은 다 이렇게
굳고 힘듭니다. 탈각대원들이 서로마다 새로운 속배기 발파법들을 연구해가지고 도입하면서 신뢰에 맞는 발파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명호탄강에도 뉴스박 총연대교대와 차항수 총연대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입대들 사이에도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굴진 속도를 내밀어야 이 탄생산이 높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자하고 하루하루 굴진 떠굴진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진로를 명확히 밝혀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승리의 신심에 넘치어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비료 생산 목표를 수행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정상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압축기 계통을 더 보강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완강히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생산 공정에서 불비한 공정들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장악해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빨리 대체가게 한 사업을 면밀히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초태 농사를 번데 있게 잘 지을 요리 밑에 랑남구역 남사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의 결정을 받아안고 정말 자책도 컸고 지난 시기 농사를 놓고 많은 터에 됐습니다. 이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절대로 운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경험주의를 뿌리뽑아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이 절학론도 있고 추락론도 있고 이렇게 논토양특성들이 각이하기 때문에 정전의 방식대로 이 수량이나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지력을 높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냉습지 개량도 내밀고 이 토양 부식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발효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지금 한창 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이 경쟁심들이 정말 대단한데 특히 제대구리님에서도 분장을 하는 엄영철 동무, 김강현 동무를 비롯해서 농장 안에 그 모든 제대구리 분장들이 이 농장들이 앞장서서 이약하게 고름 생산 바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핵심들인 이들처럼 미약하게 노력한다면 올해 대풍은 문제 없다면서 이 고름 생산에서도 그렇고 반출에서도 그렇고 농장원들 모두가 정말 승격심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각지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는 연역 소개실을 비롯한 교양 고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을 짜고 들어서 일꾼들과 탄부들의 가슴 속에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탄부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기술혁신 운동의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해서 해마다 수십 건의 창의구안,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탄광 앞에 맡겨진 석탄 생산 계획을 월비율, 분기별로 농촌 수행한 이곳 탄광은 얼마 전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는 용의를 지녔습니다. 시촌 은하 피복공장에서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결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설비들의 기술 개건과 원료의 국산화, 재자원화 실현 등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벌리면서 우리가 제일 큰 힘을 놓은 것이 바로 기술혁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는 그 기술자 기린공들을 막는 사이로 기술혁신절을 모아가지고 기술혁신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질도 높이고 해마다 그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오기는 계획의 초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각지의 인민들이 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업부문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고 올해 농사에 필요한 많은 용농물자들도 마련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 보내줘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인 올해에 기호의 알곡 생산 목표를 수행하려는 농업 근로자들을 적극 공유해 주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일념 안고
뉴경 보솥 공장의 일꾼들과 청업원들이 보솥 재배소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비들이 망가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품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량한 원균을 생산에 더입하기 위해서 각종 용량제도를 그 더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틀어지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각종 용량제도를 그 더입하는 것이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 농사업을 진행해서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질 승용 단계에서 그 각종 용량제도를 그 첨가하기 위해서 다음 또 재배 단계에서 용량제도를 그 자실제 품목에 한서 그 이 사업들을 지금 전반적인 생산 공수는 더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5%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보육원 직업기술학교의 교직원들도 보소 재배에서 좋은 경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보솥을 재배하면서 많은 경험을 터득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성 보솥인 느타리 보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도, 공기, 물 잘 혼합돼야 보솥이 잘 자라납니다. 온도 보장은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 들어오는 데는 10도, 14도가 보장됩니다. 밤에는 비닐방망을 좀 씌워주고 그 다음에 낮에는 태양열을 직접 받으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웠습니다. 습도는 80% 내지 90%를 보장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면서 30분 공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보솥 기르기의 주인이 돼서 정균부터 보솥 브로크 기질, 파상 정균 다 우리 자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톤 이상 생산합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나라와 지역은 9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의 30개 나라에서 영국에서 발견된 감염력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아메리카 지역의 20개 나라에서 3가지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미 전에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약 4천 종의 변종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국의 한 전문가는 비루스의 변이가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비루스가 변이돼서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면서 비루스의 변이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종 비루스의 감염력은 기존 비루스보다 최대 70% 더 강해졌으며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점점 더 감염력이 높은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나라들에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속에 프랑스에서는 수십 명에 불과하던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열흘 사이에 갑자기 약 2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벨지크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한 주일 동안에 9살 미만의 어린이 감염자 수가 84% 증가했다고 합니다. 슬로벤스코 의사들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어린이와 미성년 그리고 21살 미만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흔히 무증상으로 경과하다가 몸에 발진이 돋고 입안에 점막이 생기며 손과 발이 붓는 것과 같은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와 그리스, 메이코를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전염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로 대륙의 40개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도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한 주일 전에 비해서 70% 이상 늘어나 9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변종 바이러스는 미국의 전 지역을 휩쓸고 있으며 그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약 1,2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가까운 앞날에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만연되는 악성 바이러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감염자와 사망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의학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는 의연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하루 동안 37만 8,990여 명 더 늘어나 1억 1,040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사망자 수도 전날에 비해서 1만 610여 명 더 늘어나 243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내의 동남부 지역에서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이 나라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지역에서 7명의 주민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지의 전문가들이 전개돼서 발병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 2016년 세계 최악의 에볼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재발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에볼라 전염병 사태를 선포하고 우이진자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민주공고의 서부지역에 있는 공고강에서 15일 배 침몰 사고가 발생해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침몰 사고로 약 60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킨샤사를 떠나 적도주로 가던 배에는 70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승객과 화물을 초과해서 실은 데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